강원도 고성 동해안에 금강산 밑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북한군 하사가 한 명이 귀순을 했어요. 북한군 하사가 한 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원도 고성에 육군 22사단으로 귀순을 했는데, 이 귀순한 사람, 이 북한군 하사가 어떻게 왔느냐? 아니, 군사 분계선이 있고, 그죠? DMZ가 있고, 비무장지대가 각각 2km 있고, 초소가 있고 한데, 걸어서 넘어왔대요. 걸어서. 북한군 하사는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서 넘어왔으며, 발견 당시 북한 군복을 입고 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한 것이 이자의 귀순에, 북한군 하사의 귀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크 귀순인가? 155마일 전선에서 남측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북측에서 남쪽으로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아주 거기를 익숙하게 잘 아는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올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뢰라든지, 다음에 각종 매복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하면 일반인들 절대 할수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상당 기간 오래 해서 지형 지물에 대해서 익숙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노크 귀순까지는 안 돼서 다행이네요. 노크 귀순까지는 안 돼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북한군 하사가 아마 그 북한 금강산 고성 지역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남쪽으로 가는 안전한 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 거고, 어젯밤에 밤새 잠자는 시간쯤에 밤 10시나 이럴 때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절에 막사를 빠져나와 가지고 평소 확보해둔, 눈으로 익혀둔 안전한 길로 남하를 택했고, 새벽 한 6시, 5시, 여명이 동트는 동쪽이니까 더 빨리 밝겠죠. 그때쯤에 우리 군의 탐지 기능이 잡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이제 이 북한군 포착을 못 해가지고 북한군이 우리나라 그 고성군에 있는 우리나라 저 초소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면은 이제 그게 바로 노크 귀순이 되는 거지. 그게 노크 귀순이 되는 거지. 이번에도 저번에도 노크 귀순, 처음부터 노크 귀순 아니었어요. 그냥 북한군 오는 걸 발견했다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크 귀순인데, 이 사태도요, 정상적으로 우리 군의 탐지망에 걸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크 귀순이었다. 우리나라 거기 전방 초소에 와서 똑똑똑 두드려서 잠자고 있던,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고 면서 잠자고 있던 병사들 똑똑똑 두드려서 했을 일이라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8월 8일 날 강화도 앞에 교동도라고 있잖아요. 강화도 북서쪽에 교동도. 광해군이 유배되어서 죽은 곳, 교동도. 교동도에 북한 주민이, 일반 주민이 한명 헤엄쳐서 건너왔었죠. 수영에 익숙한 군인
사람이면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서 강화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손쉬운 일이에요. 하여튼 노크 기순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이것도 노크 기순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타격을 입을 거야.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늘 쓴 기사에서 용산이 지금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용산 편 들고 전면전 안 버린다고 그렇게 대문짝만한 기사를 썼네.